텐센트 뮤직은 2018년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한 중국의 최대 온라인 음원 플랫폼입니다. 중국의 상위 4개 음원 플랫폼인 QQ뮤직, 쿠가오뮤직, 쿠어뮤직, 위싱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65%의 독과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3년 텐센트의 SNS 플랫폼인 QQ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으로 라이브 음악 방송, 가라오케 등 소셜 서비스로 플랫폼을 확장해 왔는데요. 성공적인 플랫폼 확장과 모회사인 텐센트와의 시너지 효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018년 3분기 기준 8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7-2018 매출액은 YOY 152%, 73%, 순이익은 YOY 1517%, 38%로 고성장을 기록 중이며 순이익률은 12%, 10%로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텐센트로 텐센트 뮤직의 지분 57.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뮤직의 매출은 음원 서비스 사업이 30%, 소셜 서비스 사업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원 서비스 사업은 유료 회원 이용권, 디지털 음반 판매, 제3자 음원 로열티,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소셜 서비스의 사업 모델은 한국의 아프리카 TV와 유사합니다. 주로 이용자들이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BJ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매하는 아이템에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텐센트 뮤직이 2012-13년 출시한 음악 방송 플랫폼 쿠고 라이브, 쿠어 라이브, 2014년 출시한 가라오케 어플리케이션 위싱이 높은 인기를 끌며 소셜 서비스 사업 매출 비중은 70%로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중국 온라인 음원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2017년 330억 위안에서 2023년 2152억 위안으로 연평균 37%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그중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2017년 44억 위안에서 2023년 367억 위안으로 연평균 43%의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며 유료 회원 비중은 2017년 3.7%에서 2023년 29%로 8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 외에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가라오케 시장도 2023년까지 연평균 35% 성장, 음원 로열티 시장은 연평균 36%의 높은 성장이 전망됩니다. 텐센트 뮤직의 음원 스트리밍 사업은 현재 과금화 초기 단계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텐센트 뮤직의 월 평균 이용자 수는 6.6억 명으로 스포티파이의 1.9억 명 대비 3배 이상 많으나 유료 회원 수는 스포티파이의 3분의 1 수준,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향후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단속 강화와 텐센트의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빠른 증가세가 기대됩니다. 실제로 텐센트 뮤직의 음원 스트리밍 유료 회원 수는 2017년 말과 2018년 3분기 기준 각각 YOY 44%와 36%로 급성장했습니다. 텐센트 뮤직은 고성장하는 중국 온라인 음원 시장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8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시장 선점 효과를 무시할 수 없고 중국의 최대 SNS, 동영상, 결제 서비스 플랫폼을 보유한 모회사 텐센트와의 시너지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텐센트 뮤직은 현재 소니 뮤직, 유니버설 뮤직, 워너 뮤직 등 글로벌 음반 제작사를 포함한 200여 개 기업과 협력 중이며 2천만 개 이상의 음원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투자 또는 협력 관계를 체결한 음반 제작사를 통해 지속적인 콘텐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텐센트 뮤직은 공격적인 가입자 기반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2018년 12월 상장 이후 글로벌 1위 업체인 스포티파이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유료 가입자 비중을 고려할 때 향후 유료 가입자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일 전망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텐센트 뮤직의 예상 PSR이 2019년 6배로
글로벌 피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설명됩니다. 글로벌 피어들이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매출 및 순이익 성장률이 전망되는 만큼 향후 주가 프리미엄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19-2020 EPS는 YOY 293%, 33%가 예상되는 만큼 부담스러워 보이는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유망 종목으로 추천합니다.